내 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우리가 좀 점검을 할수 있는 실적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경제 지표도 그쵸, 그렇지만. 삼성전자 네. 실적이 금요일 날 있는데, 뭐, 다들 시장 컨센서스 자체가 점차 올라오고 있어요. 네. 6조 초반대에서 지금 6조 중반대까지 6조 한 올라왔고, 3천원까지 예, 뭐, 여기서 올라도. 좀더 올라올 수 있는 예. 여건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중국 증시가 차익 실현 매물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리커창 총리가 아, 일단 외국인 예. 투자 한도 완전 철폐 시기를 2020년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원래 2021년, 1년 정도 더 빨라진 거죠. 거기다가 이게 금융개방 정책이란인데 중국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었고, 근데 이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의 하나의 축이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풀어준다는 뜻은 좀더 빨리 할수좀 있다라는 빨리하네요. 것도, 이런 예. 것들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선택적 지준율 인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 인하 이슈가 약화되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만약에 ISM 제조업 지수가 기준선 50 미만으로 떨어져 버렸으면 아마 경기 그거는 둔화 예, 이슈로 더 떨어졌을 그렇죠. 건데,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이제 유지를 있으니까,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 그다음에 ECB나 BOE,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온갖 통화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부진은 일시적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보통 이제 그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온갖 통화 정책으로 바뀌면 국내 증시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잘 나오고 네. 그렇게 돼버리면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지면서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기업 이익 추정치 자체가 상향적용 될 거예요. 그러면 바닥이 확인됐다라는 점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7월 달 중후반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다만 이게 2100포인트라서 어중간한 수치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2000 초반대라면 아 지금 뭐 완전 거의 다 바닥이기 때문에 좀 사도 돼요라고 말하겠는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네. 투자자들 보면 이게 지금 보시면 외국인은 사고 있고 개인도 사고 있지만 기관들이 좀 사다가 특히 이쪽을 보시면 연기금 연기금이 있잖아요. 팔아요. 그동안 이게 계속 샀었는데. 연기금이 네. 그 지난번에 2000포인트 초중반부터 해서 계속 샀어요. 네. 그 부분은 좀 시사할 만한 해요. 이게 지금 우정사업본부의 그 차익거래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연기금, 연기금이거든요. 한 2주 정도가 더 돌았는데 일부 이제 MSCI 그 EM 그 교체 때문에 그 흐름도 좀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2000포인트라는 부분들에 대한 저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는 그 움직임이었거든요. 결국은 시장 자체가 여기서 크게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올라가기에는 여전히 그러니까요.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은 물론 이제 좀 이게 온갖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급적으로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테마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최근 들어 더 유동성이 너무 풍부한 상황에서 유동성의 방향성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 종목 주가 지수 안에서도 주식시장 안에서도 종목별로 아이 이슈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정도에 그렇죠. 예. 근데도 막 급등을 해버리고, 너무 오버한다라고 근데 할 정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외환시장도 뭐 특별한 이유도 아닌데 달러가 막 0.7% 8%씩 막 강세를 보여버리고 막 이런 흐름. 근데 외환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채권시장도 마찬가지고 상품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다. 그런데 이 유동성의 방향성이 없는 모습. 그래서 일부 이제 한번 발이 딱 붙어버리면 우르르 갔다 우르르 빠졌다 하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 개별 종목들의, 그 다음에 개별 상품들의 변동성은 되게 커졌다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계속적으로 시장에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